모닝. 나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통증. 거북목을 잡아야 통증을 잡는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거북목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물리치료사 정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뭘 가지고 오셨어요? 뭐야? 바로 페트병입니다. 바로 페트병입니다. 이건 네, 이 페트병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근육을 자극해 주시면 집에서도 손쉽게 거북목을 교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나 허리, 그리고 턱관절에도 통증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매일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거북목은 의학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같이 바쁜 시대 하루에 한 번씩 집에서 환자분들께 운동하세요, 마사지 하세요라고 하면 사실 실천하기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으로 일주일에 2, 3회 정도 너도 말고 덜도 말고 딱 6분만 투자하시면 거북목 교정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페트병을 베개처럼 베고 누운 상태에서 턱을 당기고 뒤통수를 후두하근 쪽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 누르는 동작을 정면에서 2분, 그리고 좌측으로 고개를 살짝 틀어서 2분, 우측으로 2분, 각각 2분씩 해서 총 6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단 말씀이시네요. 네, 누워서 이제. 너무 간단한데요? 너무 간단하다. 아니, 이 정도면 근데 저희에게 지면으로 보내주셔도 저희 끝났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시는데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패널분들도 실제로 동작을 해보시면 거의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배고 눕는 건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자,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효과는 어떠한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죠. 자, 6분 페트병 베개. 네. 직접 보여주시는 거군요. 네. 일단 준비물 간단하고 누구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먼저 무릎을 굽힌 상태로 천장을 보고 누우시고요. 페트병을 아까 말씀드린 후두하근 쪽에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예, 베개 베듯이 그냥 목이 아닙니다. 목보다 위쪽에. 머리카락 끝나는 부분보다 더 위쪽 지점에 있으니까 그쪽 지점에 베개를 대고 누우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바닥을 일단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팔을 45도로 벌리십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밖으로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대한 밖으로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밖으로 최대한 돌려주시면 날개뼈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등 쪽에 있는 견갑골들이 모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모여서 가슴을 살짝 내민 상태에서 턱을 아래로 당겨서 턱을 당길 때 주의할 점은 고개를 숙여서 당기는 게 아니라 턱을 당길 때 전반적으로 머리가 뒤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머리를 눌러주고 네. 턱을 당겨서 뒤통수를 눌러주십니다. 어렵다. 벌써 힘든데요. 그냥 가만히 서서 이것만 하는데도 힘들어요. 쉽지 않으세요? 아니, 뒤통수를 누르면 턱이 들리는데 그걸 또 당기고 네네. 네. 이 자세로? 네, 턱 당긴 상태로 정면에서 2분 유지하시고 10초 정도 쉬셨다가 다시 고개 왼쪽으로 살짝 고개만 살짝 돌리시면 돼요. 네. 그 상태에서 턱을 당기고 똑같이 또 2분. 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해서 똑같이 2분을 눌러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기대를 보니까. 편한 게 아니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이걸 바깥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돌려라. 근데 네. 이 자세가 서서만 해도 사실은 좀 어려워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거북목의 경우에는 어깨가 보통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는 라운드 숄더라 그러거든요.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꾸장한 자세가 많이 있으세요.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눈앞에서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를 하시든지 뭐 다른 글을 쓰시든지 하실 때 눈앞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앞쪽에 있는 가슴 근육, 어깨 근육은 짧아지게 되고요. 이 꾸부장한 자세 때문에 견갑골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면서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안쪽으로 팔이 돌아가게 되세요. 이 자세에서 엄지를 바깥으로 돌리는 동작을 시켜드리면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자세를 평상시에도 그러면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턱을 당기면서 뒤통수 후닥을 누른 상태를 유지하고 팔을 바깥으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돌리신 상태에서 견갑골, 등 쪽에 있는 견갑골을 살짝 모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할 점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후두하근은 우리 목의 몸에 그리고 목의 중심과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이지만 너무 세게 꾹꾹 누르거나 너무 장시간을 하게 되면 두통이나 압통 그리고 어지럼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강도로 충분히 해주시면 경추를 바로 잡고 만성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혼자서도 시원하게 날개뼈를 풀어줄 마사지 방법. 네. 자, 바로 몸신님. 이 쇠 꾹꾹이만 있습니다. 이 쇠 꾹꾹이만 있습니다. 자, 바로 몸신님. 이 쇠 꾹꾹이만 있습니다. 아니 저거 광단지나 이런 유흥지 가면 팔이랑 같이 이렇게 건 저 효도선이랑 예, 많이 걸려 있어요. 많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당기는 거. 진짜 이 요 목 부분 있잖아요. 요것도 진짜 너무 늘 아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깨도 아픈가, 뭐 날 등도 아픈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목도 이걸로 할 수 있는 건지 위치를 좀 알려주시면. 아, 그럼 목은 또 우리 이모 씨가 약간 디스크. 제가 거북목 일자목이죠. 목 있죠. 예. 그 제가 한번 얼른 냉큼. 목의 통증도 날개뼈와 관련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목 통증 잡는 것의 기본은 역시 날개뼈인데요. 자, 목이 아픈 거는 양쪽에 견갑 날개뼈가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는 능형근. 그리고 상승목은 극하근,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네. 다만 견갑하근의 자극 대신 후두하근을 자극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한 근육만 다르고 나머지 포인트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후두하근은 여기 이렇게 머리가 시작되는 부위, 여기 위치에서 여기 경추에 연결되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 목에 머리뼈의 제일 끝단을 자극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을 엄지손가락으로 좀 위로 눌러주네요. 자, 중요한 거는 밑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쭉 위로 해서 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눌러주시면은 거기 이게 두개골이 딱 걸리는 자리 같은 게 맞습니다. 있죠. 그 두판 상근하고 조금 만나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야, 야. 우와. 자, 보통 후두하근을 셀프로 하실 때는 자, 엄지손가락과 여기 한 반대쪽 손바닥으로 이용해서 이마에다가 이마로 이 손바닥을 대고 꾹 누르시는데 요 이마에 댄 손은 밑으로 누르시고 요쪽으로 누르시고 이거는 반대로 만나게끔 꾹 누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손가락으로 이 후두부 부위를 파준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뭔가 찌릿하면서 자극점이 강한 느낌들이 있는 부위가 있을 거거든요. 그 부위를 꾹꾹 자극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후두 부위는 이 꾹꾹이 쓰지 않고요. 네. 아우. 자, 그리고 후두부를 했을 때 목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느껴지신다면은 여기 경추뼈를 중심으로 양쪽에 경추 기립근이 있는데요. 그 기립근을 꾹꾹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많이 풀어진 느낌이 납니까, 이모 씨? 잔다. 에? 잔다. 자. 이름 박성광. 직업 개그맨 및 영화 감독. 예, 지금 두 번째 작품 준비 중입니다. 자, 누가 봐도 거북목이죠. 지금 옆모습 보고 계십니다. 진짜 거북목이다. 네. 자, 상체 중심 잡을 수 있는 스트레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처럼 이렇게 다리를 5번 동작이라 그래요. 과도하게 안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크로스 되는데 뒤꿈치와 엄지발가락이 딱 만나야 돼요. 네, 맞아요. 포인트고요. 자, 손은 차려, 천천히. 그다음 기본 어깨 누르고 목은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서 계신데 대부분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엉덩이를 꽉 조여서 안으로. 아파. 엉덩이를 꽉 조여서 안으로. 아파. 잘하셨어요. 자,
발끝을 오. 그대로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찍은 다음에 뒤꿈치를 이용해 살짝 내려주세요. 그다음에는 어깨를 최대한 들어서 으쓱 올려서 최대한 뒤로 젖혀주시고 이제 깍지를 껴주세요. 자, 그다음에 쭉 눌러주세요. 자, 중요한 건 어깨와 어깨를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상부와 중부와 하부의 근육을 다 느끼실 수 있으셔요. 제가 보여드리면 요렇게, 요렇게. 오! 느낌이죠. 이렇게 하면 중부에 있는 승모근을 자극해서 등 근육을 강화할 수 있고요. 등뼈로 아래로 내리고 굽혀지지 않도록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하부까지의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깍지가 껴져? 자, 이제 앞에 다리를 천천히 구부려 보세요. 자, 자, 팔은 당기세요. 뒤로. 자, 이때 중심이 절대로 앞으로 가시면 안 되고 허리를 받치셔야 돼요. 팔치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생님, 여섯, 손이 빠질 것 같아요. 일곱, 선생님. 여덟, 자, 호흡 풀면 안 돼요. 그대로, 자, 기본적인 자세, 목을 뽑는다라는 느낌으로. 아~ 그다음, 네. 이번에는 오른발을 살짝 구부려보세요. 아, 뒤로. 뒤로. 우와. 오른발을 살짝 구부려보세요. 아, 뒤로. 뒤로. 우와. 이때 등은 조이고 허리로 몸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목이 앞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자, 등은 계속 자극 오면 이 하부 쪽과 허리 쪽의 힘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후, 지금 성광 씨 굉장히 좋으세요. 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셋, 넷, 지금 라인이 닿고 있죠? 일곱, 여덟, 자, 좋아요. 자, 버텼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손을 내려주세요. 조인 상태에서 그 위치 그대로. 손을 푸시고. 자, 손을 푸시고. 자, 무릎을 쭉 처음 자세처럼 펴준다. 엉덩이 꽉 조여준다. 호흡 후. 둘, 셋, 넷. 오. 오. 여섯. 오. 오, 딱딱해요. 엉덩이와 딱딱해. 복부 힘이 다. 돌덩이. 완전히 두 분의 지금 뒤태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쭉 펴면서 키가 큰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간단한 동작과 짧은 시간 안에 과연 두 분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면 그리고 측면 모습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박 대박. 뒤로 목이 딱 이렇게 옮겨진 게 보이시죠? 목이 다 길어져. 진짜 난 자연스러운 건데 진짜. 약간 튀어나와서. 진짜? 많이 늘었다. 어깨도 쫙 펴졌어요. 아니 저도 목이 쭉 들어왔어. 1cm 커지겠는데? 깍지 끼는 게 너무 힘드시면요. 수건도 좋고요. 의자 있죠, 의자. 의자를 뒤로 잡아서 내쉬면서 쭉 늘려주시면 돼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꺾게 되면 오히려 손목이나 팔꿈치에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를 이렇게 그냥 자기가 넓은 방향으로 잡고 쭉 눌린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좋은 분이. 그러니까 우리도 해요. 네. 네, 우리도 해요. 50견이거나 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급한 마음에 이걸 너무 또 심하게 하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50견에 있을 때는 날개뼈와 팔뼈 사이의 관절이 굳은 거기 때문에 이 동작이 되지 않는 걸 억지로 하다 보면 힘줄이나 다른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너무 억지로 그 깍지를 끼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한 가동 범위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네. 늘려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